물어봐. 너, 야, 야, 아, 아, 주웅이 너, 아, 야, 아, 안경, 아, 저 이 새끼 로 와보라고. 자기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로 와보라고 노니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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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죄송하지만 도를 믿지 않습니다. 나 씨, 존나 어이없. 나 도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어? 잡상이신가요, 그럼?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뭐 팔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아, 나도 뭐 할 말 있어서 그래. 할 말이 뭐지? 야 여기서 말하기엔 좀 부끄러워. 사람 많아가지고. 차가 어디 없는데요? 어디 뭐가 부끄럽다 이거? 아, 안 맞았죠. 저는 어? 어머니한테도 맞지 않고 자랐는데 누구한테 맞았습니까? 아, 한번 많이 맞았죠. 나 몰라? 모입니다. 나 지금 처음 봅니다. 야, 너 오창석 몰라? 모입니다. 아, 네가 찐따 새끼라고 잘 몰라 본데 너 지금 나랑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럼 말하지 마시죠. 저 가겠습니다. 뒤질래? 세상에 뒤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나 씨. 존나 웃기다 진짜. 와 잠깐 형이랑 얘기 좀 하자. 여기서 하시죠. 야, 여기서 못해. 형이 존나 부끄러워 지금. 그렇다면 제가 한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 가세요? 카페 가실 건가요? 야 봐봐. 아, 형이 뭐 나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놀아봐. 저보다 형이죠. 어디 가야지. 카페 간다. 아까 처음 형씨 대답해. 요 커피를 오고 나 여기서 커피 먹고. 사장님 저 A된다 주세요. 몇 살이야? 21살입니다. 학교 다녀? 서울대 법학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울대 법학과야? 네. 공부는 좀 했나 보네. 잘합니다 엄청. 야. 네. 안 춥냐? 덥습니다 저는 날씨가. 영하 6도야. 아씨. 총차장 남북이다. 아, 됐고. 형, 돈 좀 빌려줘. 돈 많았으니까? 아. 저희가 언제 왔다고 돈을 빌려줘. 아, 이제 빌려줘봐, 있는 거. 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돈이 아. 하나도 없습니다. 형이 씨, 오늘 한 끼 못 먹어도 그래. 저희 가서 식사하겠습니까? 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등등 많은 반찬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장조림도 있습니다. 아, 맛있겠네. 네. 됐고, 형은 그거 먹기 싫어. 형 치킨 한 마리 사먹게. 돈 좀 받아보려고. 저희 뒤에서 치킨 시켜드리겠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그냥. 나 혼자 먹고 싶으니까. 어? 갚을게. 너 이 동네 살지? 그렇게 욕심 많으니까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랬나. 아, 아, 이건 뭔데? 네. 표정 풀어. 웃어. 아! 뭐, 너 이름 뭐냐? 이름 묻기 전에 먼저 본인의 이름부터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묻는 겁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매너. 아! 나 뭐라고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서울대 법학과 이공학과 천낙입니다. 이름도 찐따갔네 씨.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시죠? 할 거야? 제가 일을 알려드렸으면 일을 당연히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너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야, 이나가 서울대 법학과 다니는 이공학번. 이나가 너 이 동네 살잖아, 그지? 이거는 지금 이 동네 살잖아. 예. 형이 묻는 거면 대답하자. 네. 제국기 이거 제 빙띠되시는 건가? 빙은 무슨 빙이야? 시대가 어르신인데, 어? 네가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갚을게. 집에 돈이 없으신가요? 집에서 어떻게 배우셨길래 이러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범법입니다. 범법. 절도, 강도. 서버. 네, 제가. 네, 서보라고. 가운데 서. 서라고, 서. 3, 2, 1. 야, 네. 가정교육 뭐? 네. 내가 범법이냐? 네. 내가 가정교육 잘못 받은 거야?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잘못 키운 거야? 거기까지 얘기 안 하시네. 아, 그래? 초등학교 때 난 그렇게 들어서. 아! 아, 존나 짜증나.
너. 아, 우리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뒤질래? 한 대 더 맞을래? 나, 아, 누나가. 저걸로, 아, 여기 좋아. 야, 이나가, 응? 아, 형한테 따갑다고 말대꾸를 하냐고. 그럼 형이 씨가 때릴 일이 없잖아. 말대꾸를 하지 마. 하는 대로만 해. 아, 그러게, 왜 이렇게 개기는 거야. 많이 아파? 아니지, 아니지. 아, 봐봐, 봐봐. 아니지, 아니지. 이해했잖아?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한 더 맞을?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아, 중요하다고 조용해. 또 잠깐 돈을 빌렸다가 너 이 동네 하니까 마주치면 내가 갚을게. 알려줄 건 정확하게 재무적 쓰시고 돈은 가족끼리 도 빌려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알겠어. 그럼 줘. 죄송하지만 저 돈이 없습니다. 센터 커서 나오면 뒤지는 거야? 센터 커서 나오면 뒤진다고. 센터는 가운데를 센터라고 합니다. 나가. 네. 돈 안 가지고 다녀? 네. 그럼 너 뭐 먹고 살아? 지금 잠깐 나온 거라서 아무것도 저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말이 저 그게? 뒤질래? 말이 안 될 것 같아. 뭐가 아. 가슴이 없을 수가 없잖아. 너 이렇게 씨발 살이 어떻게 쪄? 그렇게 안 쳐먹고 어떻게 쪄? 안 되잖아. 엄마가 안경 어떻게 샀어? 엄마가 다 사주고 엄마가 먹어줘 해준 음식만 먹고 있습니다. 불러와 봐. 형이 센터 가? 돈이 아니어도 괜찮을까? 아, 있네 씨발. 다 꺼내봐. 괜찮아. 형한테 빌려주면 돼, 그냥, 어? 빌려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내가... 좋아. 괜찮으니까. 아니, 저거. 야, 미스. 아우, 씨. 어. 뭐야, 그거. 밥 먹지, 아저씨. 하지 마. 내가 매운맛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하지 마.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겁먹지 마시죠. 원래 어. 처음에 어렵지. 하지 말라고. 두 번, 세 번은 저도 씻었습니다. 이게 무섭게. 아! 아, 제가 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 야,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어! 내가 어떻게 한번 먹여드립니까? 아, 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려드리기 좀 그렇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하지마.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매운맛을 보여준다 했는데. 더 한 가지 이거 같이 먹어 맛있는데 이거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접하게 된다면은 어렵지 않은 핵폭탄 맛 닭꼬치. 맛있네. 왜 가르네? 추우니까. 진짜 바보 같네. 어. 네. 팔이 몇 살이야? 제가 모릅니다. 팔이 몇 살이야? 8살. 8살 어려. 덥습니다, 저는 날씨가. 영하 6도야. 형이 씨발 오늘 한 끼를 못 먹어 그래. 저희 집 가서 식사하겠습니까? 어? 저희 집 가서 식사하겠습니까? 아 꺼내봐 있어. 네. 형이 센터 가 뒤져? 한옥에.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연기하는 겁니다. 예. 아, 미안하다. 아 예. 아 잘한다. 괜찮습니까? 네. 아,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